옛날 옛날 한 왕국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솔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자존심 센 마녀는 마법의 거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겨울아 겨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니? 바로 당연히 백설공주님이죠. 네가 이쁘겠어요? 뭐? 백설공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백설공주님, 이 사과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독사과를 먹고 영원히 잠에 든 저주에 걸린 공주는 평생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었죠. 바로 진정한 사랑이 담긴 키스를 공주에게 한다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고. 나는 잉여맨 로블록스, 왕국의 왕자 잉여맨. 나의 키스로 공주를 깨워 저주를 풀고 예쁜 공주와 결혼하겠어. 소문으로만 듣던 공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정말 기대된다. 일단은 그 디즈니 성은 엄청 숨겨져 있다고 유명하지. 그 디즈니 성부터 찾아야겠다. 그냥 평범한 집처럼 보이는데, 오! 저기 비밀 공간이 있구만.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디즈니 성이 있는 건가? 공주, 내가 구하러 갈게! 독사과를 먹고 얼마나 지금 잠자는데 힘들었을까? 여기는 완전 도시인데 도대체 어딨지? 저게 성인가? 들어가 볼까? 계세요 공주? 여기 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저기 화살표가 있잖아. 올라가서 성을 찾아보자. 흡! 저기 성 같은 게 보이는데? 우쳐!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공주가 잠든 그곳이야. 내가 공주에게 키스를 해서 결혼하겠어! 공주! 내가 갈게! 여기는 잠자는 공주님이 계시는 곳. 지혜롭지 못한 왕자들은 여길 못 들어간다. 문제를 맞추시오. 문제. 모래가 울면? 뭐지? 지혜롭게 잘 생각해봐야 돼. 모래가 울면 뭘까? 하이! 설마! 모래는 흙이니까?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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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 열렸어, 열렸어. 아니, 저 사람은 누구야? 선선우 유튜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 맵을 저희에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선우님.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공주를 찾아야만 해! 아이, 공주! 아이, 뭐야? 여기 또 문제가 있잖아. 문제, 맞춤법. 첫 번째,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어렵구만. 둘 다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알기로는 두 번째가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답이잖아! 두 번째가 정답이었어. 흐쩌쩌쩌쩌쩌. 헐! 뭐야? 내가 찾던 그 공주? 정말 잠깐만, 소문대로 듣던대로 정말 아름다운 공주야. 자, 이제 나의 정렬 열정적인 키스를 해볼까? 아! 놀라라! 뭐야? 아, 입 냄새 뭐야? 이거 사람이냐 실화냐? 이거 입 냄새 사람 실화냐? 아니, 백설공주님!
어떻게 제가 키스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셨죠? 저주에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에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화책을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저주에 걸린 백설공주는 제가 아니라 저희 언니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언니는 옆방에서 자고 있고요. 옆방에서요? 드디어 그 유명한 예쁜 공주를 보는 건가? 근데 언니의 성함은 뭐죠? 그리고 아까부터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러시는데 저희 언니는 일단 따라오세요. 네. 저희 언니는 뱃살공주예요. 네? 뱃살공주요? 오? 오! 뭐야? 헐, 정말 끔찍하게 생겼어. 그럼 이 공주가 이 공주가 저주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주에 걸려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죠? 에? 뭐 어쨌든 네, 아마 그럴걸요? 네. 네. 저희 언니는 안타깝게도 마녀가 세상에서 누가 제일 뚱뚱하니 거울에서 물어봤는데 바로 저희 언니가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 언니에게 고칼로리 음식인 저주의 황금치킨을 마녀가 보냈어요. 그걸 먹고 저희 언니는 그만 고도비만으로 푹 쓰러지고 말았죠. 고도비만? 그렇구나. 원래 이렇게 뚱뚱했구나. 고도비만에 걸릴만 하네. 아유, 그렇군요. 아유. 혹시, 응? 근데, 저기, 둘째 공주님, 저랑 결혼하실래요? 아니야. 아, 네. 저 얼굴 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볼게요. 행운을 빌어요, 네? 뱃살 공주님. 잠깐 스탑 잇! 스탑! 네, 네? 저기 딱 서! 저기요! 네! 왕자님! 저희 언니 깨우러 온 거 아닌가요? 어디 도망가시죠? 사람의 생명이 달렸다고요! 빨리 저희 언니에게 찐한 뽀뽀를 해주세요! 네? 뽀뽀를요? 그럼 여기까지 왜 왔어요? 빨리 하시라고요! 우리 언니한테 뽀뽀하시라고요! 아, 그러면 뽀뽀만 할 거예요? 결혼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일단 하세요, 뽀뽀. 네. 자, 아, 됐다! 아우! 차차차차차차차! 아우! 저 이제 가볼게요! 아우! 언니? 언니 일어나! 오빠! 언니의 실망감이야. 오빠가 나 깨워줬구나. 오빠! 오빠 얼굴도 잘생겼네! 오빠! 이거 한번 만져보자, 오빠! 아, 싫어! 아, 싫어! 나는 저런 공주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저건 괴물이야! 선수님! 선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작자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얼굴이야! 도망가야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내 스타일이다!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있어야겠다! 여기 숨어 있어야겠다! 오빠! 남들이 있는 시간이 되었네? 싫어! 자, 여러분들 이번에 자 선소누님이 만든 이 맵에서 상황극을 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두 공주분. 응? 응? 네. 정말 힘들었어요. 남비호님이었잖아. 저 같은 회상이 공주 역할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